아멘. 예, 오늘은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소생시키는 하나님. 자, 이사야 57장을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공부했죠. 핵심이 이제 우상숭배,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우상이라는 우상은 하여튼 다 쫓아다니면서 섬겼죠. 예? 상수리 나무 아래서 또 골짜기 밑에 내려가서 그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예? 거기 가서 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하여튼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은 다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무당점쟁이 찾아가, 예?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당점쟁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눈먼 파수꾼이 되고 짖지 않는 개요, 게을러 빠진 개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잡종견, 짖지 않는 개, 이런 데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정말 깜짝 놀라, 섬뜩하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의 육신적인 그 이익, 예? 그 세상적인 그것만 쫓아다니는데 바쁘고,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예?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57장이 딱 거기 맞아요.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 죄짓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는 안전의 추구, 성적인 쾌락을 포함한 모든 세상적인 쾌락의 추구, 이게 거기 깔려 있는데, 결국 오늘날 뭐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도 다 이게 하나님 돼가지고 이걸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핵심을 이룹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그 핵심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게 14절하고 16절이에요. 사실은 14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는데 혹시,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길이 막 움푹 파이고 또 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돌멩이가 있고 그럼 오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게, 땅 그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혹시 그들이 돌아오다 걸려서 넘어져서 안 돌아올까 봐, 그 하나님의 마음을 14절에 표시한 것이고, 16절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영원히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내가 진노하지는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 진노하셔서 바벨론에게 70년 고통받게 하셨지만은 영원히 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지은 영과 혼, 그건 내가 지은 인간이란 말이죠. 내가 지은. 그 사람들이 피곤할까 한다는 말은 그 영과 혼의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읽으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회개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6절이 오늘 읽은 말씀에 축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침에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죄악들을 드러내시는데 정말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죄악은 너무 심한 말로 하나님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잡정견이 똥개라는 말이죠. 예? 짖지도 않고 지 맡겨진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서 잠이나 자고 지 이성만 챙기고 이런 데만 바쁘게 뛰어다니고 이런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섬뜩하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낱낱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꾸짖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꾸짖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저 월요일날 병원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들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결과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보러 갔고 또 그날이 겹쳤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 가정의학과 또 검사 나오는 날이 돼서 같이 가서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 보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골밀도 수치가 떨어졌네요. 그래 골밀도 수치가.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골밀도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뼈의 그 어떤 그 강함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별로 조금 떨어져서 이게 자꾸 약해지도록 방치해두면은 이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뼈가 뚝 부러진대요. 고관절이 뚝 부러지거나 아니면 대퇴골이 푹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옛날에는 사람 70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드물었는데 요새는 이제 70, 80, 90까지 살다 보니까 뼈가 약해져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중년 60대고 막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고관절이나 대퇴골이 부러지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칼슘 이걸 보충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이제 튼튼해진다. 그게 또 이제 그다음에 가정의학과를 갔더니 오히려 또 우리 집사람 콜레스테롤 혈관 다 좋아졌어. 거기는 혈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내가 콜레스테롤이 안 좋대. 이 좋아지지 않네요. 그런 거예요. 수치가 안 좋다는 거죠. 혈관이 안 좋은 거지. 혈관이 안 좋은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다 막히면은 뇌경색이 오고 심장에서 막히면은 뭐가 와요? 협심증이 와요. 둘 다 위험한. 일로 가다 막히면 인생 끝나는 거야. 거기서. 일로 가다 막혀도 뭐 이게 이제 뭐 나팔관 넣어서 집어넣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 조절하고. 제가 최근에 또 밤에 또 배고프다고 빵도 먹고 막 콜라도 마시고 이거 먹지 말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 선생님이신데 그 나쁜 거를 낱낱이 다 얘기하잖아요. 예?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얘기해 줘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치유하기 위함이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꾸짖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꾸짖는 서운 안에 꾸짖고 책망하고 망신지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거기서 깨닫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거야. 그걸 다 보여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선지자들의 똥개 같은 인간들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줘. 그 음란을 행하고 어제 보세요. 에? 그 음란을 해가고 심지어 자식들을 막 불러 지나가게 하고 지 돈 더 벌겠다고 그런 짓까지 행하는 것들을 다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죄악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걸 다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말로 안 받고 자꾸 듣다 아유 요 설교는 뭔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사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들어야 돼요? 남의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자기가 들으면 돼. 자기가. 자기가 듣고 자기에게 적용해. 나는 상관없어. 이건 교만이죠.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들으면 됩니다. 자, 그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돌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치유하시고 소생시키는 약속의 말씀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영혼과 마음 하나하나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거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론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 지극히 존귀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신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신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수천 개, 수만 개. 예? 일본 사람들 보면 신이 수만 개. 다 지네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예? 무슨 소풍 가면 소풍신, 공부하면 공부신, 길거리 걸어가면 걸어가는 신, 도시. 뭐 신 하는 일마다 다 신과 연결돼 있어요. 귀신하고 일본 사람들. 귀신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맨 귀신이 시끄럽지 그래. 그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실제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과 그 졸개 타락한 영들 천사들이에요. 속아가지고 막 신이 많은 것처럼 이게 하는데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영원히 인간에게? 이 세상에? 우주 안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면 그때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때 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지금 영원히 없어요. 예? 거룩하신 거룩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초월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합치면 이거는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초월성을 의미해요. 초월성. 하나님. 하나님 이 우주 안에 이 우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지만 우주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에 포함되거나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전적인 타자라래. 이제 어려운 말로. 철학책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하도 어려운 말을 많이 썼어. 전적인 타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우주 안에 갇히지 않는 전적인 초월적인 존재,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죠. 40장 12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를 뿅으로 재신다 했잖아요. 아주 그 시적인 표현이죠. 예? 우주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뿅으로 예? 뿅으로 한 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뿅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주에 갇혀 있고 우주의 일부라면은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도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면 우주의 법칙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인데 무슨 우주에 있는 일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에? 우리보다 조금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지금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저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초월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죄인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 높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 계시는 영적인 공간이죠.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저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하늘 어디에 계셔요? 그 저도 어렸을 때 하늘에 야, 저 로켓 타고 얼마나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좌가 있을까?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 말한 높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
우주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그림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신적인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공간 우주와 동심원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먼저 가신 분도 주님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목요일날 우리 아버님 기일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에게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낙원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물리적인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 똑같이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우주론이죠. 신학이. 우리는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아까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통하고 있는 거죠. 교제하고 있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에? 우리끼리 서로 교통할 수 없지만 사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승리해서 올라간 승리한 교회고 우리는 아직 죄악과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 그 볼코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그랬어요. 밀리턴트 처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악과 사탄과 싸우고 있고 이미 낙원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식을 취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또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처럼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다. 그 한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에? 감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신과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기 정말 초월만해 계시다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오늘 유럽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초월에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맞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믿는. 예? 개입하지는 않아. 하나님은 다 이 시계 같이 완전한 기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 자연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착착착착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요.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지 않아. 통치하지 않아. 팔짱 끼고 딱 그냥 그래 잘해 봐라.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초월에 계신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그런 알라를 믿어요. 자,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그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함께 계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신 이 함께 하심을 철학적인 말로 내재하신다. 내재.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초월과 내재는 철학과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신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하나님 내재하시는데 누구 이 땅에 계시면서도 특별히 이 땅에 내재하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교만한 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내재하셔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예? 2000년 전에는 바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소생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이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안전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되고 예?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셔야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계속 공급받습니다. 이 생명력이 충만해져야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마음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서 활력이 넘치는 거죠. 인생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의 죄악이 자꾸 막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깨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꾸 막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죄악, 쾌락이 막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는 걸 내가 막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죄로. 그럼 이 생명력이 풍성하게 오지 못하고 이게 뭐 찔끔찔끔 뭐 물방울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다시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기 전처럼 우리의 영과 마음이 다시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심령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다시 뭐가 찾아와요? 요새같이 힘들 때 다시 불안이 찾아와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을에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의 권태감이 오고 무기력감이 오고 누워서 맨날 그냥 졸리기나 하고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심령이 회복되면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인생에 막 활력이 넘치고 불안과 우울과 권태감 무기력감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막 그냥 이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복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도덕적 자아를 치유해 주세요. 도덕적 자아.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상 숭배의 기준에는 음란과 그 돈에 대한 탐욕과 이런 게 더 뿌리에 도사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 도덕적인 타락이죠. 사실은 그거를 얻으려고 우상을 숭배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 같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자아도 치료해 주셔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자, 1절 13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셨는데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오늘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그렇게 말하고 이 탐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이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탐심. 뭘 탐했어요? 재물을 탐하고 육신의 안전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했죠.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그걸 누가 줄 수 있을까? 아, 바알이 준대. 그러니까 바알한테 가. 몰렉이 준대. 그러니까 몰렉한테 간 거예요. 그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이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야 되는데 음란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의 뿌리가 탐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심. 물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재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죠. 그걸 탐하면 안 돼요. 탐하면 그게 다 우상이 돼 버려요. 그게 우리 삶에서 1번이 돼. 1번.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물질과 하나님 교만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탐심을 고쳐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고쳐 주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탐심을 고쳐 줘요. 여러분, 이 탐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자족이라 그랬어요. 자족. 자족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탐심이 치유되면은, 탐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 불만이 생겨요. 예? 끊임없는 갈증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다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 주신 게.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그것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쓰고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하게 먹고 살고, 에? 없는 가운데서도 또 나누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물질을 또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에? 그럼 또 그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게 치유받은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갖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기 입술의 열매가 도대체 누구의 입술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인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인간의 입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찬양, 간증 뭐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술의 열매는 인간의 입술의 열매인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인간의 입술은 인간의 그냥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 입술의 열매는 뒤에 나오는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메시지예요. 입술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입술의 말.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죠. 이사야가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했으니까.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샬롬,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내 안에 편하고 기쁘고. 그것은 사실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야 거기서 누리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샬롬은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환경 때문에 누리는 평화, 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평화롭게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무섭고 평화가 깨지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진짜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주세요. 늘 주님 오셔서, 앞에 오셔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샬롬을 주세요. 평강을. 그럼 여러분 다 치유가 되고 이 평강이 찾아오면 몸도 건강해지고 찌뿌둥했던 거, 막 불안하고 우울했던 게 모두 다 사라져.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 내 주님 모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갖다 놔도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저 궁궐에 있으나 이 사람은 다 똑같아. 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부터도 믿음이 없어서 환경에 지배될 때가 많아, 목사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예? 이런 진짜 바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진짜 나를 잡아다가 어디서 감옥에 가다 놓고 나 무기징역 그래도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 그런 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가지고 마귀가 맨날 흔들어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거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겸손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길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고 더러운 곳을 맨날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몇 년 전, 2, 3년 전인가 제주도 휴가 때 갔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제가 못 왔어요. 휴가 가서 5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니 지금 내 머리 털라고 처음이에요. 거기서 설교 준비했어요. 태풍 못 왔는데 애월 거기 있잖아요. 애월. 그 바다가 푸른 바다잖아요. 태풍이 부니까 난 그날 갔더니 시큼한 시궁창물이에요. 바다가. 바다가 왜 까만색이지?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도 밑에 바다가 오염돼서 시큼하게 가라앉아 있대요. 얕잖아요. 바다가. 근데 태풍이 불면 이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뒤집은 밑에는 오물이 다 올라와서 바다 시커매진대요. 난 바다 시커먼 거 처음 봤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이 안에 회개하지 않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이게 맨날 요동쳐가지고 이 드러운 그 안에 이 죄악의 오물들이 다 올라와서 바다가 초록빛 바다 얼마나 아름다 이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시커먼 마음이네. 시커매 죄악이. 그냥 맨날 요동치는 마음. 불안하고 막 악이 막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샬롬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불안과 우울과 삶의 무기력과 권태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활력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